청와대의 방송 통제 의혹이 불거져서 KBS 사장이 해임됐는데 과거 보도 통제에 순응하며 기자들을 탄압하던 인물을 홍보수석에 앉힌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KBS 후임 사장에 권력의 통제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킬 인물이 선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통령과 여당 추천 이사가 7명이고 야당 추천 이사는 4명에 불과한 구조 하에서는 권력의 독립적인 사장이 나오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 만세! KBS 이사회가 우여곡절 끝에 찬성 7, 반대 4으로 길환영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습니다. 보도국 기자들의 제작 거부 18일, KBS 양대 노조의 총파업 8일 만에 길환영 사장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제작 거부와 파업에 나섰던 KBS 직원들은 환호했습니다. 방송 공정성,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만이 지켜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투쟁에서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일 것입니다. 1990년 방송 파업 사태 이후 처음으로 KBS 노조와 보직 간부가 함께 싸운 사장 퇴진운동. 여당 추천 이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 또 정권 교체기가 아닌 정권 초기에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둔 공영방송의 사장이 해임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항의로 시작된 KBS 사태는 정권과 방송의 유착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했고 보도국장과 본부장, 사장은 물론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줄줄이 물러나게 됐습니다. KBS는 말 그대로 공영방송이잖아요. 공영방송이면 공공성을 띄워야 되는 건데 전혀 유족이나 희생자들의 아픔을 대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애기랑 같이 나오게 됐어요. 길환영 사장이 사라지자 곧바로 KBS 보도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판을 한 번도 못했다는 KBS 뉴스가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끄집어내 사장 선임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리포트를 제작했습니다.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PD들이 제작하는 추정 60분도 여권 실세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사학비리 옹호 의혹 관련 프로그램을 무리 없이 방송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9시 뉴스의 편집 태도도 달라진 정황이 보입니다. NLL 관련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실 수사, 봐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한 9시 뉴스는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때 대대적인 수사 뒤 노무현 정부 인사들을 정식 기소한 것과는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과 관련해 약식 기소된 야당 의원들 소식을 단신으로 처리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수사 결과지만 뉴스 가치에 경중을 가려 보도한 이 같은 편집은 같은 날 SBS, JTBC 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정권에 의해 장악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MBC 뉴스만이 NLL 대화록 유출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을 아무런 비판 없이 같은 비중으로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오늘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짜고 친 듯 비슷했던 공영방송 KBS와 MBC 뉴스가 달라진 겁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이었던 KBS에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이 되살아나는 정상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길환영을 퇴진시키는 싸움보다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싸움이 더 힘들고 더 긴 싸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상당수 간부들은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오랜 기간 인사권을 쥔 사장과 정치권의 줄대기를 시도하며 공영방송을 정권에 헌납하는 일을 실무적으로 완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일단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정치부에서도 올려봤자 되지 않을 것이고 아예 올리지 않는 거고 그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뺄 필요도 없었고
이런 간부들과 국민 앞에 반성문을 쓴 편기자들 사이에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어 김환영 퇴진을 위해 함께 싸웠던 이들의 연대가 계속될지가 관건입니다. KBS 기자협회는 파워프 개최한 토론회에서 우선 민주적 보도국장 임명과 보도 독립성 확보를 위한 TF팀을 운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부 개혁 문제를 두고 기자사회 내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국장에 대한 임명 동의제나 중간 평가제 이런 것들이 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인사권을 흔드는 그런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지난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제도 개선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은 국장이든 뭐 부장이든 팀장이든 이런 간부들도 각 공유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동력을 살려서 이런 제도 개선을 앞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 갈등은 이사회와 노조의 관계입니다. 대통령이 김환영 사장 해임안을 재가하면서 이사회는 앞으로 한 달 안에 새 사장을 선임해야 합니다. 여당 추천 이사가 다수인 KBS 이사회는 이 과정에서 과거의 방식대로 사장 선임을 밀어붙일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사장 퇴진에 성공한 양대 노조는 현행 7명인 여당 추천 이사 숫자에서 1명을 더해 8명이 찬성해야 새 사장을 선출하는 특별 다수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노조, 양대 노조를 포함해서 KBS 사원 또는 국장급 간부까지 전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들고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KBS 전체 사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국회는 오히려 여야 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갈등 해소보다는 유발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권을 비판하지 않는 KBS가 만족스러운 여권. 국회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혜진 의원은 KBS 사장 선임 문제는 언론의 독립성이란 측면에서 정치권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며 뉴스타파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공영방송 KBS와 MBC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야권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곧 있을 7.30 재보궐선거에서 세월호 민심 얻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공약 사항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하겠다라고 내세웠거든요. 지금 6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원포인트로 우선 그 특별다수제, 그 낙하산 사장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KBS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여와 야, 이사회와 노조, 간부와 평직원의 시각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새 사장 선출 문제는 KBS를 또다시 극한 투쟁과 파행의 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뇌관입니다. 더군다나 마땅한 중재자가 없는 상황에서 곧 월드컵으로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사이 새 사장 임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세월호 참사 여파로 드러난 KBS의 독립 문제는 세월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고비에 처해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